그런 것들은 본인이 판단 못해요. 나한테 불합리한 일들이 생기고 그런 거는 뭔가 있다는 얘기야, 뒤에. 그거를 없애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가야 돼요. 사주에 과부살이라든지 호레이비살이 있으면은 혼자 살게 되는 팔자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살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태어나기를 이성의 운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인연을 만나가지고 결혼식을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살아도 이 사람은 이 사람 남자하고 인연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죠. 다른 여자를 보게 돼. 그리고 이혼을 한다든가 남자가 이제 단명을 하게 된다든가. 예, 그런 경우, 살이, 여자한테 살이 너무 강하면 그런 경우가 있고, 남자도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결혼하면 거의 80, 90%가 다른 인연을 만나고 나가더라고. 그러면은 선생님 말씀하신 과부살을 가진 여자인데 결혼하게 되면 남편이 단명을 할 수도 있고 남편이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과부살은, 그럼 그런 과부살을 누르거나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살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살풀이를 한다고 하죠. 그러면은 100이다 싶으면 반은 감을 수가 있어. 반은 노력해야 돼. 100%는 없어. 이런 과부살 같은 경우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남자를 만나면 어떻게든 깨지는 살인 거잖아요. 도움을 못 받고 오히려 해를 받아요. 해를 입어요. 아, 아. 그러면은 과부살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의 뭐 특징이 혹시 있나요? 특징이라고 뭐, 얼굴로 보기에는 없어요. 뭐 이런 주로 막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거나, 아, 일어나는 연애할 거?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거나 뭐. 제일 첫 번째, 쉽게 사람한테 쉽게 배신을 당한다거나 모함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안 했는데 괜시래 구설이 오른다거나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나랑 있으면 이 사람이 자꾸 아프대. 이런 것들, 그런 증상들이 항상 따라다닌다고 보면 돼요. 그럼 선생님은 과부살이 있는 사람이 오면은 딱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과부살이 있구나라는 걸 딱 느껴지시는 거예요? 보살들은 다 느끼죠. 아,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한 번이라도 상담을 받아보는 게 미리 과부살을 누릴 수 있는 예방 차원인 건가요? 당연하죠, 그거야. 당연한 건데, 그런 게 있잖아. 긴가민가. 긴가민가 하면서 시간을 자꾸 보내는 거야.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누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들한테 가면은 내려가요. 아, 이거는. 아, 근데 그게 최대한 조금 그게 가능한 기간에 가야지 그걸 넘어서면은 누를 수도 없게 그 살이 커져버린다는 거죠? 그 살이 나를 잠식해버릴 수가 있어요. 잠식해버리면은 이게 살이라는 거는 나를 친다는 거거든? 네. 그런 것들은 본인이 판단 못해요. 이게 살면서 자꾸 얽히고 꼬이고 뭔가 나한테 불합리한 일들이 생기고 그런 거는 뭔가 있다는 얘기야, 뒤에. 그거를 없애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가야 돼요. 이게 살이 많은 사람일수록 사건사고가 많고 스스로 나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많고.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아 세상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니라고 내가 안 하죠.